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 상식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상가를 임대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임대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증가하게 될까? 많이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부가 체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사업장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거하고 지역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기준은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그 사업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장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이나 소득, 부동산을 합계를 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가 되는 이제 그런 부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두 가지 부가 체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인이 상가를 임대를 했어요. 아, 직장인이 고소득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가를 임대를 하셨을 때 과연 어떻게 부과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소득자죠. 그러니까 사업장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 관련 소득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업장에는 대표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소득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직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안에 직장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되어서 근로소득이 이제 부과가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할때그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직장인의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직장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합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직장인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직장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고 있다가 이제 직장인이 상가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합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가 임대소득이 종합소득 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이자 비용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나서의 금액이 3,400만 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인은 추가되는 금액은 없겠죠. 자, 그러면 직장인이 이렇게 상가를 임대를 하는 경우 말고 나는 개인 사업자예요. 사장이에요. 사장님이 상가를 임대를 하셨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내그 사업장에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사업을 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사업장에 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역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받고 있으셨을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상가를 만약에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근로소득자가 있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그분들이 상가를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사업장에 최초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자의 가장 최고의 총 보수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요. 그 차후에 1년 동안은 신고하는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가지고 개인 사업자는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자가 상가를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원래 부과받고 있던 그 금액에다가 상가 임대소득이 3,400만 원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초과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합산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역으로 부과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재산이나 소득이나 자동차 금액에 합산을 해가지고 부과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를 등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부양자가 제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